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상에서 천국이 건설된다. 그러려면 아마겟돈이라는 이 선악의 대결이 필연적이다. 욕심 세력과 양심 세력 간의 대결이 필연적이다. 거기서 양심 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이 지상을 양심적인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계로 바꾼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땅까지도 하나님의 주재권 하에 둔다. 근데 이건 평소에 바울이 주장하던 바라고요. 바울이 주장이요. 하늘나라, 땅 위, 인간계, 땅 속, 저승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두르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 이런 데서 얘기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명한 것만 한번 엮어보자고요.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공중 그 들림, 휴거 빼고 그러면 스토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 근데 이게 놀라운 발상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어.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지금 인간이 이렇게 사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 많은 인간으로 하나님하고 그 괴리된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살았어.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백성으로 만든 거야라는 스토리예요. 에덴 동산 스토리. 우리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예수님이 직접 대통령 누구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는 세상이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그런 세상이 열리는 스토리로 끝내는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닌 겁니다. 성자가 직접 다스리는 세상, 성령의 뜻대로 직접 다스리는 세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휴거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 하나 어떻게 빠져나가 보겠다는 발상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원대한 계획에서 얘기하자면 휴거가 아니라 지상에서, 즉 여러분이 지상에서 지금 온갖 유혹에 시달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온갖 유혹에 시달리면서 그거를 성령의 뜻으로 극복한 삶을 사셨잖아요, 먼저. 그리고 나서 부활을 이루었네, 천국에, 나는 천국을 이미 이루었네,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지상에서 살지 않고, 지상에서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천국 부활 얘기할 수 없죠. 바울도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지상에서 이렇게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런데 그 천국 이미, 지상에서 이미 구현될 수 있는 천국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쵸? 이 땅에 천국이 와야 돼요.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 천국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천국하고 다른 개념이지. 지상 천국이란 건 철저히 이런 인간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인간들의 연약한 몸을 극복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탈바꿈하는 이런 변화, 칭의 성화의 이런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히 영화를 얻어서 영화를 누리는 그런 성공의 스토리고, 지상에서 원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특히 인간은 그런 만물의 리더로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려야 할 존재란 말이에요. 만물의 위대한 영장인데 이 지상에서 온전히 인간 노릇하라고 지상에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인간답게 살으라고.